2006년 대구에 있는 K대학교 학생들에게 발송된 한 통의 메시지. 호의를 베푸는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. 실제로 K대 학생처장이 직접 보낸 학생 안전 문자 메시지였습니다. 아니 대학생들 성인인데 단체 문자를 보낸다고요? 그것도 그러니까 학생처장이. 유원이나 유치원에서 그렇죠. 뭐 수상한 사람 조심하세요 해도 수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잖아. 그 대학생들한테 굳이 이런 문자를 왜 보내죠? 그죠. 때는 1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순 K대 신입생 A군은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마침 저렴하게 나온 원룸 매물을 발견.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방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. 그런데 차 안에는 A군 외에도 신입생으로 보이는 3명의 학생이 이미 타고 있던 상황. 차가 출발하자 아주머니는 아이고 추운데 고생들 많아요.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요. A군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커피를 나눠줬는데요. 커피를 마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에 든 A군은 아! 이게 뭐야! 잠에서 깬 뒤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. 뭐 탔구나. 그런 셈이죠. 갑자기 뭐 탔어.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곳으로 가 있었나. 그렇지. 납치? 잠에서 깬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. A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방 안 침대에 손발이 묶여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온갖 수술 도구가 놓여 있었는데요. 장기 밀매. 가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. 와. 그런 영화도 있었고. 이거 손발이 그거? 묶여 있었으니까 그거 의심할 부분만 하네. 100%지 신장 그런 거. 뭐야. 맞죠? A군은 사람이 없는 틈을 다 악착같이 손발에 묶인 끈을 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의 발소리를 들은 A군은 황급히 방에 있던 캐비넷 안으로 숨었는데요. 아이 새끼 어디 갔어 이거. 얼마 못 갔을 거야. 빨리 찾아. 너무 겁을 먹은 탓인지 캐비넷 안에서 깜빡 정신을 잃고만 A군.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또다시 침대 위였습니다. 잡혔구나. 어떻게 된 거야? 하지만 다행히도 눈을 뜬 A군의 옆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곳은 실제 병원이었는데요. 알고 보니 같이 봉고차를 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탈출에 성공. 와.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군도 무사히 발견돼서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야, 와, 웬일이야. 그럼 커피에 약을 탄 건가? 100%죠. 어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그 음료 같은 거 진짜 마시지 말라고. 아, 마시면 안 돼요. 진짜 마시면 안 돼요. 여러분,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호의를 베푼다면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